선생님은 밖에서 뭐 입대하기 전에 모터사이클 탔을 때 주법이 틀리잖아, 그치? 예, 이제 중심이 낮아서 주법이 완전 틀립니다. 완전 중심도 귀에 있고 하니까. 그렇지.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? 예, 정말 많이. 이렇게 배울 게 없는데 저도. 저는 이 기술은 말이야,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가 높소. 그래서 여기를 딱 통과를 하게 되면은 360kg짜리 이 모터사이클이 자전거 같았고 가볍다는 거지. 우리가 싫습니다. 우리가 싫어? 좋습니다. 아, 우리가 싫지. 우리가 싫어? 우리 고기 안 드시겠습니까? 아, 우리 고기 당분간 안 먹어. 아, 우리 고기 안 먹어. 진영이는 차 세우는 거 아주 일인자가 될 것 같아. 깜짝 놀라.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. 쑥떡. 너는 넘어지는 게 일이야. 손준영. 손준영이가 여기 중에 교관단을 통틀어서 최고 1인자다. 다음 교육 때는 초성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운다. 차 세우기 전문가가. 아주 잘 됐다. 몇 부대 안 갔다 왔지만 말입니다. 지금까지의 교관님 중에 채찍과 당근을 가장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? 난 어제 밤에 여러분들 꿈꿨다니까. 너 어떻게 내일 가르쳐야 될 건가? 저런 말씀에 당근은 정말. 아, 그런가? 아, 최고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수업하실 때와 지금의 모습은. 백분을 얘기해, 이렇게. 정지한테. 정신 안 차려, 기분에 끼어놓는 누구야? 너는 어디 갔다 왔어, 지금? 난 어제 밤에 여러분들 꿈꿨다니까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제가 대박. 가슴이 넓습니다. 진영아, 교관님 좀 안아드려. 우리가 언제 교관님을 안아본 적 있냐, 지금까지? 진영이는 내가 안아줘야지. 아이고, 이렇게 풍만하나, 이렇게. 할 수 있어. 이거 못하면.